그러면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막연히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성적인 사람마저 이성을 잃게 만드는 불안 심리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정말 괜찮은 사람도요, 밤만 되면 무언가의 행동을 취하고 싶고, 기념일이 되면 먼저 연락해보고 싶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해봤다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보기도 하고요, 단호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태에서 무언가의 행동을 해버리면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충동적 행동이 일어납니다.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한 것도 존재하죠. 나는 이렇게 절박한데, 하지만 상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의 패턴을 전부 다 파악해버리고요. 연애 관계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요. 상대는 더욱더 단호할 것이고요. 내가 고치겠다, 잘하겠다 했으면요. 상대는 더더욱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있는 상대가요, 내가 몇 번의 사과 또는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되고 상대가 되돌아보는 걸까요? 그러면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나와 똑같은 감정선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불안 심리를 상대에게도 일어나게끔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불안감에 의해서 무언가 연락을 취하고 싶고요. 집으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는 건데요. 상대도 역시 이와 같이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만든다면요. 불안 심리가 작동하여 여러분들처럼 그리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하던 연락이 오는 거죠. 만약 상대를 불안하지 않고요, 편안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끔 놔둔다면요. 자신이 연락하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상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감정이 올라와도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참아보고, 그러다가 있던 나와의 감정을 수월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충분히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면 재회하자고 손을 내밀겠죠. 그러면 손쉽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대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내가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다. 너의 행동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생긴 줄 알았다. 이처럼 상대도 불안 심리가 점점 커져서 연락까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불안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질투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많이 행동하시는데, 이러한 감정을 잘못 사용해버리면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자존감이 많이 낮다면요, 이 방법 역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요, 바로 내가 무언가를 잃는 상실 감정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별, 이별 후 대처, 공백기, 연락 시도, 만남, 재설렘, 재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별 후 대처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상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수 있을까? 또는 잘해보자, 내가 더 잘할게, 이게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 연락이 될것 같아. 나도 충분히 생각해봤어. 너의 뜻을 존중할게. 나 없이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상대에게 전달하여 상실 감정을 주면서요, 이제 행동을 일치시켜서요, 불안 심리를 확대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상대의 인스타 스토리 염탐 또는 아는 친구들에게 상대방의 소식을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 일치 역시 상대에게 느껴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갑을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다면요, 이러한 심리를 자극하면 상대가 되돌아보는 요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금방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계속하는 것보다 나의 자아에 훼손이 안 가는 선에서요, 이 상황에 어떻게 상대와 감정선을 맞출지 인간의 기본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이별과 자유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